어,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아, 가네 파. 아. 문을 닫았어. 플래시라이트를 켜도 불이 안 들어와요? 길이 생겼네. 자물쇠 해야겠네요. 자물쇠 따괴를 얻어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나보다. 아, 우리 거의 그래도 엔딩 막바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벤토리가 너무 무겁대. 시체 때문에. 시체를 내려놨어. 아, 아우 씨, 끔찍하게 생겼어. 자물쇠 따기 한 쌍을 획득했다. 갑자기 생각났어. 뒤에 내용이 아 아직 한참 멀었단 말이야. 아 그리고 진짜 무서운 구간이 있는데 아 왜 고장났어. 내가 버린 시체가 지금 걸어 나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피치니니 박사의 애완동물이 비상구 옆 창고를 지키고 있다. 내가 쳐다보면 녀석은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눈길을 돌리면 이내 녀석은 가까운 반경 안으로 다시 나타난다. 누군가 이 문서를 찾게 되면 부디 조심하길 바란다. 녀석이 아직 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 자, 힌트 나왔죠. 안 그래도 개무섭게 생겼는데. 하... 나 이 구간이 진짜 제일 싫은 것 같아. 아니야, 솔직히 로스트 인 비브에서는 모든 구간이 다 개빡치기나 하는데요. 아 모르겠다 진짜. 지도가 없네. 아 깜짝이야. 얘야 얘. 가까이 가면 눈깔 뽑히는 애. 아, 얘 때문에 딴 데를 못 보겠네. 저기 잠겨 있는 문. 이쁘게 생겼네. 돌아버리겠구만. 갑시다. 아, 일단 위치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 생겼다. 얘가 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시야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면요 갑자기 텔레포트예요. 아, 쟤 안 보면 어차피 뒤에서 따라오긴 하는데 나한테 근접을 안 하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가면 갑자기 내 앞에 빡 생기면서 빡 부딪히고 내 눈깔 빡 이렇게 뽑는다고. 자, 길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빠이. 아, 내 상자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야. 못 죽여요. 휘두르러 가까이 다가가면 바로 그냥 눈깔 빠! 오케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아, 놓쳤다. 시야에서 놓쳤어. 여기가 아니네. 아, 이 길 아니네. 아, 이럴 때는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애가 보일 때까지. 나랑 겹치진 않거든요, 애가. 어, 생겼다. 바이바이. 얘가 어디야? Oh shit, the hell. 살펴보기. 흥미를 끌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 아, 진짜 게임하기 싫다. 뭐, 왜? 아니, 길이 있는데 왜 가지질 않아? 아! 하, 뭐가지 돌아가서 죽었나봐. 어, 쥐 들어온다. 어! 아, 내 눈 파먹는다. 왜 화면을 계속 보여줘? 이미 죽었는데. 원래 게임 오버 화면에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뽑혀서 눈이 없어. 어딨어? 어디 있다? 일단 길 다 외웠으니까 쟤를 보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아, 그래도 죽는구나. 아, 놀래라. 와, 여기 서 있었던 거 봤어? 오른쪽에? 나는 죽지 않는다. 난 안 죽는다. 나 화면 안 보고 뛴다. 나 잘하고 있지. 이거 돌아가는 길 바뀐 거 지금 느껴져요, 여러분? 이 개 같은 게임? 오케이, 왔어. 오케이, 왔어. 자, 이제 저장 한 번 더 합시다. 아, 자, 저장했으니까 빠르게 갑시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쭉쭉쭉 가면 돼요. 여긴 잃어버린 왼쪽 안구를 집어들었다. 오케이. Oh shit, the fuck you motherfucker. 달려. 죽어봤자 모가지가 돌아갈 뿐이야.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아! 세이브. 아, 손발에 땀차. 아이템 좀 볼까?
오씨, 무섭게 생긴 거 봐. 잃어버린 왼쪽 안구. 누군가가 잃어버린 왼쪽 눈알이다. 아직 시신경다발과 근육 조직이 안구에 여전히 붙어 있다. 왜 그렇게 끔찍하게 설명을 해줘요? 짜증나게. 아니요, 이거 그 안구 잃어. 아! 놀래라. 아씨. 안구 잃어버린 시체의 그 눈이잖아요. 아, 원래 여기 상자 없었는데 상자가 생겼어. 원래 빈 공터였잖아. 기억나죠? 저기 있네. 눈이 이제 날 본다? 아, 소름. 여기가 우리 들어온 곳이고. 천천히.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어. 애가 보일 때까지 천천히 찔끔찔끔. 나 간다. 아쌍, 여기 막다른 길이야. 안녕. 달려, 그냥 모가지가 돌아갈 뿐이야. 아, 저기 있다. 벽 속에 있다. 벽 속에 생겼다. 귀엽다. 자, 눈을 여기에다가 안구를 인식해가지고 넘어가고. 아, 됐네. 아, 됐다. 자, 한글 패치를 했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그냥 보고 싶었던, 번역된 걸 보고 싶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엘리베이터 타죠. 이제 올라갑니다. 아, 나 진짜 여기가 너무 궁금했어. 영어 버전이었을 때 그때의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제대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지도 못하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거예요. 로스트 인 휘보. 아, 끝났다. 게임 바이 아쿠마 키라. 어? 근데 이거 영어로 나오나? 설마? 아니겠지? 어, 야, 번역 안 돼서 나온다. 아,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건데. 엔딩 크레딧 내용 이상하죠, 지금? 그금도 이상해 지금. 우리는 눈을 원해. 멈출 수 없는 배고픔. 만족할 수 없는 배고픔. 토한다. 벌레 토하고 있어. 엔딩이라며! 엔딩이라며! 자, 게임이, 기괴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나 진짜 그만하고 싶다. 아, 근데 엔딩 크레딧 번역 안 된 거는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데? 저걸 보기 위해서 내가 달려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아, 너무 슬프다. 방 왜 이렇게 깨끗해? 지도를 집어들었다. 우리의 방이군요. 아니야, 잘못 들어와서. 비보 찾았다가 다시 빠이빠이 했어요. 주인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러고 갔어. 읽기. 만약 선로에 전력이 끊기면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해야 한다. 하지만 난 전기가 멀쩡히 돌아가게 하는 것만도 버겁다. 때문에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는 하나뿐이다.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라. 같은 편지인데, 저번에 지하철에서 봤던 같은 편지인데 마지막 내용이 바뀌어있죠.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라. 테이프는 우리가 다 먹었기 때문에 다시 볼 필요가 없고. 너무 녹이 쓰는 듯 열리지 않는다. 뭔가에 걸려 열리지 않는다. 갈 수 있는 것은 왼쪽밖에 없군. 오케이. 아, 나왔다. 나왔다, 이 하수도. 자, 소리를 많이 지를 것 같아서 사탕을 좀 가지고 왔어요. 목캔디. 지도를 한번 봅시다. G라고 써있네요. 이게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발전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테이프 아니야? 왜 안 집어져? 뭐야? 벌레들이 왜 컵에 담겨있어? 짜증나게. 저 마지막 테이프를 얻었네요. 어린이를 위한 무서운 이야기 제1권. 옛날 옛날 으스스하고 허름한 어느 집에 무시무시한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 바깥에 나가는 것도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죠. 노인은 그냥 자신의 욕조에 누워 하루 종일 물에 몸을 적시는 걸 좋아했답니다. 물이 탁해지고 녹색을 띄었음에도 노인은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 목욕을 즐겼어요. 으흐. 그래서 노인은 매일매일 물에 젖어 있었지만 절대로 그 물기를 닦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라디오가 지지직거리기 시작하더니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노인은 불이 나게 라디오로 달려갔고 라디오를 고치려 했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바로 라디오가 버튼이 눌린 채 욕조 안으로 빠진 거예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아직도 노인의 집에 가면 그의 끔찍하고 늙은 몸뚱아리가 여전히 그곳에서 움찔거리고 있대요. 뭐라는 거야? 잘 안 들려.
안녕히 계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쫓아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침착하게 여기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 아! 아씨, 여기 어디야? 막혀 있어. 아! 아, 발전기 올릴라 그랬는데 상자에 걸려가지고. 다시 한번. 됐다. 도망갔네요. 근데 엄청나게 커다란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약하네. 아니 근데 난 하수구에 빠진 강아지를 찾으러 갔을 뿐인데 뭔... 뭐 무슨 여자가 나와가지고 바퀴벌레를 보내더니 길이 열렸네요. 괴물이 튀어... 아 뭐야 무서워. 혹시 비보냐고? 저렇게 커다란 눈을 가진 비보가 세상에 어딨어? 비보세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이 다시 열렸네요. 아까 닫혀 있는 거 보고 참. 이제 여기가 열리겠지? 그지? 반대쪽 문이 열렸어요. 제2권. 옛날 옛날 착한 남자와 늙은 반려견이 살고 있었답니다. 남자의 집은 낡았고 푸른 하늘이 조금 보이는 숲 깊숙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와 단둘이 세월을 보내는 것에 만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평소와 같이 밤에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산책을 하던 도중 토끼를 발견한 개가 목줄을 끊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밤하늘은 어두웠고 주변은 보이지 않았어요. 때문에 착한 남자는 잔뜩 걱정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늙은 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곧이어 서두르듯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늙은 개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내 근심이 사라진 착한 남자는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렇게 한숨을 돌린 후 남자는 창밖으로 늙은 개를 쳐다봤는데 늙은 개의 피부는 벗겨진 상태였답니다. 말렙통 토끼한테 처발리고 온 거야? 늙은 개가? 뭔 소리야 이거? 이게 또 있네. Do you think you're getting better? Does doing this even have a purpose? 얘 이렇게 되게 찰싹찰싹 때려보고 싶지 않아요? 되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되게 찰질 것 같은. 꺼져 이씨. 어, 화면 전환이 이제 마우스가 아니라 A와 D로 밖에 안 돼요. 이거 비보의 시점인 것 같은데? 어, 깜짝이야. 스페이스 K로 짓습니다. 어, 맞네! 어, 막혀있어. 걷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토토토토토.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빛이 있어. 아, 뭔데? 근데 강아지의 시점치고 너무 높지 않아요? 다리 길이가 막 이만한가? 이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이쪽 안으로 들어왔구만. 비보는 주인 찾으러 가고 주인은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내가 왔던 곳이잖아, 여기. 어? 사용하기? 비보니? 비보야, 배소실을 물에 잠기게 만들겠습니까? 물에 잠기게 만들면은 비보가 죽을 거 아니야. 죽여, 빨리 죽여! 무서운데? 됐나? 됐군. 아, 다행이다. 네. 완전 저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2회차 플레이예요, 2회차 플레이. 네.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내가 저거를 안 올렸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1회차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여기 링크 하나 더 걸읍시다, 우리. 이제 중앙이 문이 열리겠지? 길이 왜 이래? 저 빨간 거 있는 곳이 라디오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죠? 제 3권. 옛날 아주 오래된 숲에 마을을 공격해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는 거대하고 늙은 짐승이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이 짐승은 숲속에서 매일 밤낮으로 괴성을 내고 울부짖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 짐승을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짐승이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가 나무를 쓰러뜨렸답니다. 슬램님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가 나무를 쓰러뜨렸답니다. 짐승은 쓰러진 나무에 눌려 움직이지 못한 채 으르렁대고 쉬익거렸어요. 이때다 싶었던 사냥꾼들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짐승을 칼로 찔러댔어요. 하지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괴물은 여전히 죽지 않은 채 숲속 쓰러진 거대한 오크나무 아래에서 쉬익거리고 있대요. 우리도 가서 이렇게 찔러도 되는 건가? 약간 관광 기념 상품 막 이런 건가? 관광지? I'm your identity. I'm your crutch.
You used to cling to me like a parasite. I know you better than anyone, and I know you're weak. You'll come right back. 닥쳐. 어,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아 가네 파 아 살았다.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거 노가다는 게 제일 빡치는데. 자, 이제 아마 적절한 타이밍으로. 오케이! 한 번에! 아, 안 되네. 나 피 많잖아. 여기서 몸빵을 해, 그냥. 오케이. 얘가 제자리에서 나를 때리겠지. 그냥 내가 좀 맞고 있으면은 알아서 문 내려오지 않을까? 내가 그냥 아! 아! 문아! 빨리 닫혀! 아! 아! 이러고 있으면 아야 아무것도 안 보여. 오케이 됐어, 꼈어. 어, 뭐야? 세 번이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옳지, 대시. 잘한다. 안 통하는 거 같은데? 됐어, 됐어. 뭐 한 다섯 번 하니까 되네. 이제 얼굴에서 뭐 나온다고. 아야, 저번에는 1회차 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바로 죽여버렸거든요? 너무 징그러워. 어, 뭐야 근데 얘 나 쳐다봐. 아, 좀 시끄러워! 조용히 해봐. 얘 뭐 나 쳐다봐요. 여드름 짠 것 같아. 징그러. 에이, 소름 돋아, 씨.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나? 이건 뭘까요? 돌아갑시다. 맨 처음 장소로 막혀있었는데 이제 다시 뚫려있죠? 하... 힘들어. 어? 아까 멀쩡한 방이었는데 맵이 또 바뀌었어. 여기로 내, 어, 깜짝이야, 뭐야! 내려가야 돼? 괜찮아, 난 상남자니까 방금 뭐가 나왔든 난 상관이 없어. 방금 엄청나게 커다란 괴물도 그냥 잡아버렸다고? 뭐야, 길이 두 갈래인데? 야, 잠깐만, 멈춰봐, 여기서 멈춰봐. 자, 확인을 하고 왔어요. 유튜브에 1회차 플레이를 보고 왔는데, 내가 여기를
그냥 잠깐 둘러보려고 들어갔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벽돌로 막혀 있었거든? 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가보겠어. 좋아. 이거 봐. 이렇게 막혀 있다고? 오, 완전 처음 가는 루트예요. 1회차 때랑은? 오. 하수도로 내려가면 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어? 강아지를 그냥 버려둔 채 여길 빠져나가겠다고?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 설득을 한다고? 아씨, 가야 되잖아 또. 잠깐만 멈춰봐. 그냥 나가볼까? 아, 우리 솔직히 강아지 구출하는 엔딩 보긴 봤거든요, 1회차에서. 세이브 없어요. 어! 못 나가요! 늦었어요? 우리 여기 선택지 따위 없어요. 그냥 내려갑시다. 한번 들이밀었으면 이제 뭐 빠꾸 없어. 여기가 어디요? 뭔 소리야 이건? 어? 여기도 안 가지네? 같은 루트를 다시 타고 있는 건가? 1회차 때 루트랑 같은 루트를 다시 돌아온 건가? 그런 거 같은데? 그지? 그런 거 같은데? 로드할까? 그냥? 오케이, 로드하자. 비보야, 미안하다. 내가 너 저번에 한번 구해줬는데 또 빠진 죄다. 사다리를 이용한다. 사다리를 그만 이용한다. 나가보자. 열기.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사다리를 이용한다. 밖으로 나왔어요. 막다른 길 반대쪽. 어? 어두워지는데? 끝난 건가? 당신은 좁고 답답한 하수구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당신의 반려견은 다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자신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옥의 문턱에서 두려움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더 이상 그들을 마주하지 못한 채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로스트 인 비보. 아, 이거 진엔딩도 다시 봐야겠는데? 위아래 키를 사용해 스크롤을 조절하십시오. 아, 1회차 때 갔던 루트는 절대 안 타고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 왼쪽에 있는 하수구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이렇게. 분명 같은 길로 빠지는 거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가 길이 아닌데? 아, 놀래라! 아, 아, 뭐야 이거! 살펴보기만 뜨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뭐야, 진짜. 아, 개놀라네. 뭐야, 이건. 어저, 이씨. 나에겐 오한마가 있어. 그 너같은 놈들 100번은 넘게 죽여봤다 이 자식들아. 전혀 무섭지 않아. 오. 아유 징그러워 진짜. 소름 끼쳐. 좀 꺼져 이것들아. 내가 가는 길에 벌레들이 있네. 길을 안내해주고 있네요. 여기가 맞는 길이야. 어서 나를 넘어서. 아야.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애들 체액은 왜 또 초록색이야. 개빡치게. 야 근데 바퀴벌레가 진짜 저만한 크기면은 세상 종말 아니냐? 와... 웬만한 살충제로도 안 죽을 거 아니야. 탄약은 왜 줘? 아... 또 왜 이러는데요. 왜 끝이 안... 뭐야, 나 피 달았어? 아닌데. 아이씨. 죽으니까 몸이 내려 녹았어. 뭐야, 저거. 어, 사라졌어. 내가 분명히 너를 죽였건만. 엥. 뭐지? Did you lock the door? 문을 잠그시겠습니까? 아니요. 물음표? 무엇? 문이 잠겨있는데? 문을 잠그셨습니까? 근데 문장이? 얘네가 딱히 피를 토한다고 해도 내가 데미지를 입네요? 엄청 아프네요? 개 아픈데? 한 두 대 더 맞으면 죽겠는데? 오. 멀리 있을 때 헤드샷 세 방이네요? 어, 뭐야, 이거. 아니, 문인 줄 알았더니 그 정육점 같은데 있는 그 뭐야 그거잖아. 철문인 줄? 여러분들도 다 철문인 줄 알았죠. 뭐야 이 방은? 여기서 밑에 고기 덩어리가 끼어 있어. 아 징그러. 이 소리가 날 때 주변을 조심히 봐야 돼. 으아! 아! 아, 놀래라. 아, 들이대는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아, 씨.
어, 나 죽겠는데? 어, 피 90이네? 어, 얘 또, 얘네 또 왜 이래? 내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총알을 겁나 모아놨다 이 말이여. 알겠냐? 얘네 잘만 하면 샷건 한 방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얘네가 무한으로 생성되는 건진. 뭐야 이것들은. 아무리 때려도 죽지는 않네. 와, 근데 지하 수도 내려갔는데 진짜 이런 광경 펼쳐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 난 멘탈 터져서 그냥 같이. 어? 열 수 있네? 내가 자물쇠 따개가 있었어? 진짜 수돗물 안 먹을 듯? 일단 열지 말고 다른 데 좀 보자. 에? 길이 계속 있네? 여기 가볼까? 히든 루트인가? 뭐지? 뭐야 이거? 살펴보기. 뭔가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엔딩이 있나? 이게? 뭐 이스터에그 같은데? 이스터에그 아니면 히든인 것 같은데? 야. 제대로 맞으면 한 방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서는 알아볼 수 없다. 이거 해석 좀 해줘요, 댓글로. 뭐라고 써있는 걸까? 알아볼 수 없다고 해놓고 잘 써있는데, 여기? 쟤 왜 엉덩이를 들이밀고 있어? 아씨 무서워. 으아, 나 많이 맞았어. 아니네, 별로 안 달았네. 야, 연사 속도는 이게 훨씬 빨라가지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너는 이씨 오한마로 조져 죽었어. 일로 와. 아, 근데 아까 그 나무 뭐지? 진짜? 아, 기분 나쁜데. 내가 그러고 보니까 테이프를 보는 걸 깜빡했거든? 돌아오면서? 테이프를 봤어야 됐는데 테이프 안 봐서 아이템을 못 얻었나? 테이프 다 봐야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잖아. 아, 자 모르겠네. 찝찝해가지고. 어? 눈부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피보야, 거기 있니? 피보야, 오, 피보야, 혼자 스스로 잘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나만 개고생한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얘를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와길 헤매다 이렇게 딱 나와봤더니 여기 있네. 당신은 좁고 답답한 하수구를 탈출해 당신의 반려견과 재회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은 당신이란 존재를 바꿔놓았으면 당신은 한때 당신을 제한하고 위협하던 삶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렸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지옥의 문턱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두려움을 이겨냈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레벨업 했다네요. 치크치크 이제 레이드 뛰러 가자. 한글화 된 거를 플레이를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없네? 되게 심오한 내용 많을 줄 알았는데 정말 그냥 노말한 공포게임이었군요.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1회차 때 미스테리한 면이 있어가지고 해석 안하고 했었던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무는 진짜 뭐였을까?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 나무에 대한 정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뭐 그런 영상이 있다 그러면 링크 좀 걸어주세요. 저도 좀 보게. 아 일단 로스트 인 비보 한글화... 어? 왜 플러스 1이... 어? 게임이 시작이 안 돼요. 아니야, 미드나잇은 그냥 기록 세우는 미니게임이야. 내가 저번에 해봤거든? 저 좀 찝찝하긴 한데 로스트 인 비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찝찝한 게임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